제가 공예를 전공한 것도 아니고 뭐 내가 이걸로 막 뭔가 이렇게 막 거대한 일을 하려고 한게 아니에요. 근데 이제 나무를 만지다 보니까 나무가 너무 좋아서 그 세계에 빠져든 사람이거든요. 나무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작업물의 주인공은 제가 아니고 이 나무를 하고 싶거든. 이 나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?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 중에서 했던 게 이제 그런 상처난 부분, 그런 게 이제 마음에 끌렸던 거죠. 나무가 시간이 지나면서 또 변하는 과정이라든지 또 변했을 때 텍스처라는 질감은 저는 이제 다른 소재보다는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그릇을 하는 이유는 변형성을 가장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이거는 이제 평면 2차원적이거든요, 판재는. 근데 목선반은 이것보다는 좀더 3차원적이에요. 이 결이라든지 이런 게 훨씬 더 입체적으로 보인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나무 본연의 어떤 본질을 보는 데 있어서 좀더 효과적이지 않았나. 나무를 건조시킨 것도 있고 안 건조시킨 것도 있어요. 안 건조시킨 것들은 큰 덩어리를 그 작업도구에 물려서 이제 칼로 깎아내는 거죠. 이제 그 초벌이 끝나면은 이 나무가 어떤 형태로 변할 건지 이걸 마감을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해요. 작업이 하나만 완성해서 쭉 가는 것보다는 이제 중간중간에 나무의 변형이라든지 갈라지면 그 과정,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대체하려면 여러 가지를 놓고 쭉 같이 가는 거죠. 나무가 크면 큰 대로, 작으면 작은 대로 이 나무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냥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. 이 지역성이 가진 저라는 사람한테 어떤 심어진 어떤 그런 DNA라는 이런 것들이 제 작업에 모두 반영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설명하기 되게 죄송한데 부산에 제가 이렇게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작업이 나왔다고 그 연관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. 강원도에서는 소재적으로 더 접근이 좋았을지 몰라도 뭔가 다른 방향으로 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. 부산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작업을 할수 있다는 건 명백한 것 같아요. 제가 어렸을 때 이게에서 갤러리도 좀 많았었고 제가 듣기로 여기 막 화실 그림 그리는 분들이 작업실이 많다고 제가 들었어요. 그때부터 이제 저는 아 달맞이가 자기 작업하기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을 들더라고요. 도심에 있으면서도 어떤 조용한 어떤 산 속에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저랑 궁합이 또잘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일관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이제 이맘때쯤 산책을 하는 거거든요. 이쪽 내려가시면 달마이 산을 따라서 해변에 바닷가를 보면서 산책하는 코스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제 작업을 정리하고 뭔가 생각 많이 하고 충전하는 시간이 그런 거 같고 싶네요. 그때 제가 진짜 작업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그때 그 나무 어떻게 작업할까? 대부분 뭐 그런 생각이죠. 네.